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정책 전국 투어 출정식에 참석하고 강북 재개발 현장을 찾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를 진행했습니다. 화광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7천 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SNS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런 확산세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각을 세웠습니다. 잠정적으로만 소위 위드 코로나를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중앙선대위 산하 장애인 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정책 투어 출정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강북 지역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늘 코로나 시대 청년의 피해 대책 발표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청년 간담회를 갖는 등 청년층 민심 공약에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스타트업 관련 포럼 참석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과학과 경제 관련 행보를 진행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